자, EBS 지문 분석 강의, 자, 수특 영어 독해연습 미니 테스트 3의 이제 15번, 저 원문은 이제 마지막에 뚫려있던 그 빈칸 추론 문제였었죠. 자, 이 글은 한 절반 정도까지는 주제를 좀 포괄하는 도입부, 주제를 좀 포함하는 도입부가 나오고, 중반 정도에 이제 좀 더 명확하게 이제 글의 주제가 나오면서 마지막까지 이어지는 그 마지막에 빈칸 뚫려있는 내용도 주제인데요.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기업이 결국 해야 되는 건 뭐다? 소비자를 이해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만들어야 된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써놓은 글이에요. 한번 가볼게요. 자, entrepreneurs, 그러면 이제 기업가들이죠. 자, 기업가들은 succeed, 성공합니다. 우리 아주 쉬운 거지만 succeed가 동사죠. success는 명사고요. 이런 사소한 것도 정확하게. 그러니까 기업가들은 성공을 하는데 뭐 하는 것에 의해서 이제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거죠. Providing customers, 이제 고객들에게 제공을 하는데요. 어떤 비즈니스, 사업과 서비스를,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그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고객들이 좋아하는, 고객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그러한 서비스와 그러한 비즈니스를 제공합니다. 일단 이 구조, provide A with B, A에게 B를 제공하다. 이고, 이 글의 포인트는 결국 고객들이, 여기서 돼 있는지 고객들이죠. 고객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는 거고, 이제 그걸 위해서 고객들을 좀 더 이해하려고 해야 돼.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주제까지는 아닌데 좀 포괄적인 주제, 뭐 도입부 정도 주제가 좀 섞여 있는. 자, 계속 볼게요. This, 이것은요. 여기서 이제 this가 주어로 쓰이고요. requires가 동사로 쓰인 거죠. 자, 이것은 요구하는데, 자, knowledge, 지식을 요구하는데, 근데 1번 하는 것의 지식과 그리고 2번 하는 것의 지식.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what people value,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 그것의 지식과, 그 다음 두 번째 how는 어떻게, 이렇게 번역해도 되는데 어떻게가 어색하면 뭐 하는 방법, 이렇게 이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goods, 어떤 제품들이나 그러한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그 방법에 대한 그런 지식, 이 1번과 2번의 지식을 요구합니다. It's hard. 그건 참 어려운 거죠. To succeed, 성공한다는 것은 without that knowledge, 그 지식 없이는요. 알겠죠? 그러면 이러한 식으로 이제 뭔가 지식이 중요한데, 그러면서 이제 뭔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나 봐요. 이제 계속 보세요. The person, 자, 그 사람은요. 문장 구조가 살짝 복잡하네요. The person이 주어고요. 여기 will not 이 부분이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observes a change, 자, 변화를 관찰을 하고 있어. 이런 소비 패턴에 있어서, 소비자들이 이제 뭐 2G에서 3G로, 3G에서 4G로, 근데 이제 어떤 뭐 4차 산업 혁명 시대로 이렇게 넘어오면서 소비 패턴에 있어서 있던 변화를 관찰하는 그 사람이 will not necessarily, necessarily는 반드시 꼭 뭐마다인데 이렇게 부정어구하고 많이 붙었어요. 꼭 뭐뭐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많이 쓰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뭐 부분부정이라고 부르는데, 뭐 그런 이름은 중요하지 않고요. 꼭 뭐뭐하는 건 아니다. 꼭 그것에, 즉 여기서 그것은 그 소비 패턴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변화의 중요성을 깨닫는 건 아닙니다. 소비 패턴의 변화를 보고 있다고 해서 소비 패턴의 변화를 깨닫는 건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뭐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is familiar with, 어디 어디 익숙하지 않다면, 어떤 그 제품이나 아니면 그 산업 전반에 있어서 익숙치 않다면, unless입니다. 몸하지 않는다면, 거기 그런 분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소비 패턴의 변화를 쭉 본다고 해서 그것의 중요성을 깨닫는 건 아닙니다. 이제 학생들이 꼭 어떤 오프라인 수업만을 듣는 게 아니구나, 이제 온라인을 정말 뭐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활성화돼서 정말 다양하게 뭐 QR코드를 찍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제 학습을 할 수 있구나, 이런 걸 이쪽 교육 분야에 있지 않은 사람이면 잘 알지 못한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게 더 이상 이제 뭐 백화점에 가서 굳이 물건을 살 필요가 없다는 걸 사람들이 점점 깨닫고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을 그런 분야에 있는 사람이 아니면 잘 모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지하고 싶은 얘기는 뭔데요? 자, business people, 자, 이러한 이 기업가, 기업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요, draw their knowledge, 여기서 이제 대어를 이 business people을 얘기하는 거죠. 자신들의 지식을 끌어모아요. draw on. 그런데 여기 있는 그 지식이 acquired, 뒤에서 꾸며주는 거예요. 경험으로부터 얻어진, acquired, 얻어진 그 지식을 쫙 끌어모아서, 그래서 make more accurate assessment, 좀 더 정확한 assessment, 평가를 내리는데, 자, 다시 한번 이거, possible areas of possible demand, 이 가능한 한, 가능한 그런 수요예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겠다. 여기서 가능한 수요라는 건 예측하는 수요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측하는 수요의 영역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한 평가를 내리려고 한다고요. 아, 이게 소비자들이 점점 이런 걸 요구하겠구나. 그러면서 진짜 하고 싶은 얘기, 결국 이 말을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죠. Part of this. 자, 이것에 대한 일부분이 바로 소비자들을 잘 이해한다는,
뭘 포함하냐? Getting into the heads of the customers. 이 말입니다. 고객들의 머릿속에 get into, 들어가는 것이다. 즉, 이게 이제 상징하는 게 뭐라고요? 고객들을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topic sentence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말에 대한 내용이 마지막 문장 빈칸에 들어가 있었던 거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다 같은 말이잖아요. 첫 문장부터. 고객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첫 문장에서 they value. 고객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걸 우리가 이제 기업가들이 준비를 해야 돼. 그걸 제공해 줘야 돼. 결국은 그러니까 고객들을 잘 이해해야 돼. 라는 말이 이제 어떤 메시지로서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to see, 이때 see는 뭐 알다 정도로. 그래서 뭔가를 알려는 거죠. 어떻게 그들이, 이제 여기서 그들은 다시 또 고객들입니다. 지식이 좀 왔다 갔다 하네요. 어떻게 고객들이 perceive, 인지하는지 그 제품들을요. 자신들의 needs, 고객들의 needs와 이 관련시켜서 제품을 어떻게 인지하는지. 알겠죠? 그걸 이해하기 위해, 이제 고객들의 머릿속에 들어가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고객들을 좀 더 잘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다시 이제 뒷받침을 하는 거죠. In doing so, 그렇게 하는 도중에, 그럼 여기서 그렇게 한다는 건 고객들을 머릿속에 다 들어가서 그들을 이해하는 도중에, You need to be aware. 여러분들은 또한 기업가로서, 여기서 여러분, 이제 you는 기업가를 얘기하는 거죠. 기업가인 여러분들은 알 필요가 있는데, 자, 1번과 2번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aware of에 걸려서 1번, 2번 이렇게 병렬되는 거예요. 바로 고객들의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를 알 필요가 있고, 됐죠? 이제 더 이상 물건 사러 굳이 오프라인 매장에 이제 많이 가지 않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그들의 제품에 대한 필요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알겠죠? 이것도 결국 고객들을 좀 더 이해해라, 이 말인 거죠. 알겠죠? 그러면서 With this knowledge, 자, 이러한 지식, 고객들에 대한 이해에 대한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You can create a product. 여러분은 어떤 제품을 만들 수 있는데 어떤 제품이냐. 맨 다시 한번. 또 똑같은 얘기죠. Connect with the changing lifestyle of the potential market. 잠재시장, 다시 한번 여기서 잠재시장이라는 건 미래, 고객들이 좋아할 만한, 선호할 만한 그런 제품이 있는, 이런 제품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잠재적인 시장에 변화하는, 여기서 이제 changing은 변화하느라고 꾸며주는 말이에요, 라이프스타일을. 변화하는 그런 라이프스타일과 함께 뭔가 커넥트, 연결된 그런 제품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결국 고객들이 원하는 걸 만들어내라. 계속 이런 얘기라고 해요. 그래서 최종 결론, 원래 빈칸 뚫려있던 그 문장. 회사들은요, firms. 그 다음에 문장 구조가 살짝 길었죠? 회사들은 여기가 주어고요. 동사가 여기 should,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어떤 회사냐면, 대신 꾸며주면서, Put together new combination of technologies. 자, 이 글에서 계속 강조한 건 아니었는데 put together 한 대 모아놓는 건데요. 새로운 그런 기술의 조합을 한 대 모아놓고 그리고 1번 하고 그리고 2번 하는 회사예요. 1번 하고 2번 하는 회사. 됐죠? Build products. 어떤 제품을 자, build라고 표현했네요. 제품들을 이렇게 딱 쌓아 올리는 거예요.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근데 어떤 제품이냐면 하면서 여기가 빈칸이었죠. 바로 fit into a buyer's thought system. 이 구매자들의 사고체계와 딱 들어맞는 핏한, 알겠죠? 그러한 제품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회사가 당연히 should have greater potential. 좀 더 큰 잠재력을 갖게 됐겠죠? potential. 그죠? for survival. 자, 생존에 대해서요. 어디보다 그렇게 하지 않는, 여기 이제 who do not 다음에 생략된 말은 당연히 여기 나온 이 말. 1번과 2번 하지 않는, 여기 아까 1번, 여기 2번. 하지 않는 those, 여기서 those가 지칭하는 게 여기 있는 firms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칭 조심하시고요. 그런 회사들보다, 알겠죠? 훨씬 더 생존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여기가 빈칸 뚫렸던 이 문장의 이글 전체 conclusion, 결론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메시지는 아주 간단했죠. 소비자들을 좀 더 잘 이해해야 되고 그들이 원하는, 소비자들이 바라는 그런 제품을 잘 만들어내자. 메시지는 아주 간단했었는데 구조가 조금 복잡한 게 몇 가지 있었고요. 전체적으로 쌤이 이렇게 밑줄 쳐줬던 부분들이 좀 방금 체크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어휘 문제로 변형될 포인트도 중간중간 있었습니다. 중간에 나왔던 주제문도 잘 체크하시고요. 됐죠?